마지막 마지막 방입니다. 토론방. 네. 술 이런 것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왜 강퇴하지? 그럼 방장님이면 예. 마이크 키고 지금 지뢰 발광 맞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되지. 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신 거예요? 그럼 저 광일님이. 아, 아니 그러니까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목소리 좀 줄여주세요, 조광일님. 목소리 너무 커요. 근데 이런 아, 거야 솔직히 들어오고. 안 넘어갈 토큰 병신들 없지. 아, 근데 아까 전방에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목소리 좀 조광일님. 아, 광일님 목소리 좀 낮춰달래요. 네, 마이크를 줄이세요. 네, 줄였습니다. 예예 말씀하세요. 나은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아니 두 번 얘기했잖아요. 네, 아 화날만해요. 근데 미니님 목소리가 약간 앙칼진 목소리가 맞긴 해요. 앙칼이 아니라 그냥 조떼지가 발악하는 것 같아요. 어? 병신 같은데. 아 이 방 왜 이렇게 욕을 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래요? 아 지금... 원래 이런 방이 아닌데 저분이 좀 화가 많이 나신 거 같아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방에서 네. 아주 술 먹고 주접을 싸다가 강퇴를 당했어요. 저 사람이요? 네.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들어가려는 거 말리고 있는 거죠, 저는. 아. 네. 그 미니님. 네네. 정상인처럼 보이는데, 나는? 아닌가? 약간 약한 것 같지 않아요, 목소리? 아, 근데 목소리만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저는. 미니님 얼굴 이쁘시던데? 아, 그분 아니에요? 저 옛날에 인스타 팔로우 하셨던 거 진짜로. 존먹을 하시네, 갑자기. 존먹이 아니라. 죄송한데 존먹이 아니라. 일벌을라. 기억이 나서 물어본 거잖아요. 저분은 이걸 기억 안 하는데 보니까 약간 지금 미니님 주축으로 돌아가고 있는 약간 그런 아니, 그 치맛바람이 좀 느껴지네요. 치맛바람이 그런 거 더럽다. 전혀 아니고요. 어우, 아,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남자들끼리 좀 쿨해져야죠. 아 그럼요. 예예. 예. 같이 할까? 근데 이런 온라인에서 여자 구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알겠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그런 네. 의미로 그럼 미니님 소리 끌게요.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왜요? 저거 봐. 아, 미친이야. 자 보면은 미니님 여기서 본인의 그게 나왔어요. 보통에 아무런 관심 없고 그런 사람이 여왕벌이 아니라면 끄세요. 상관없어요. 쿨하게 나올 텐데 아 왜요? 라고 한다는 거는 저런 앙칼진 소리 낸다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여왕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아닌데요? 저를 안 까져요, 원래. 아, 안 까져요? 더 개소리 이렇게 정적하다. 시칼로 한 10대 때리고 싶네요. 아, 메스로 찌르면 나 좋은 점에 어, 봐봐요, 이렇게 공격, 폭격기를 날리잖아요. 이런 면이 있으셨네. 네, 걸어다니는 똥장크냐. 해제해드릴까요? 아니, 근데 제가 원래 이런 면이 있었던 거 맞는데. 아니, 민님 네. 혹시 전라도 분이세요? 아니, 무슨 지역 삐하고 자빠졌어, 아. 그러게요. 아이, 저급하다, 제 삐하는. 아무튼 뭐 저기 미니님이 이 방에서 관심 받으신 게 좋으신가 보네. 그거 약간 즐기시네. 더러워. 아유. 아까 전부터 욕을 계속 쳐먹고 있는데 가만히 더러워. 아, 우리 닥터 씨발려나. 네? 아, 네? 아니 인천 나을님 말고. 아니까. 아 근데 어떻게든 한번 잘 보여보겠다고 병신 같은 년. 미니님. 눈에 걸 통통 비어가지고. 씨발려나. 네가 나한테 먼저 욕했는데. 미니님. 더러워. 네네. 그 되게 욕을 이렇게 너무 상스럽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예, 좀 하지 마세요. 예, 욕을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아, 전 개인적으로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네? 네, 뭐라고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해주세요, 주인. 아, 아, 좀 와, 할게요 그냥. 아, 존나 더러워. 덜 주세요, 주인님이래. 와, 이거 와, 진짜 어질어질하다. 와. 더 해달라는 분, 코트님이 키우지 않는 강아지들 같은데. 아니 근데 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 아, 여자한테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아 병신 같은 놈. 아, 이제 아는 척. 아 갑자기? 어, 코트야? 아, 병신 아니야, 같은 놈. 진짜, 진짜, 이게 미친 진짜 척 중에 하나야. 미친 척 중에 하나. 연예인 처음 봐요, 미니님. 아니 나 진짜 이제 알았다고. 야, 진짜 코트야? 진짜 코트였어? 그니까. 아 씨발 야. 아니 그 친구 보고 뭐가 중요해요. 지금 저는 이 또라이 게 중요한 거지. 근데 본인이 약간 욕먹는 거 좀 신 같은 년아 어? 이러다 강퇴 당했어요. 걸어다니는 똥땅크냐. 아 존나 무섭다 씨발. 코트 한남이잖아. 어? 좋댔다 이제 도태 한남 아, 소리 나왔어. 아니 코트 한남이니까 도망가야지.
왜 안 도망가세요? 왜 안 나가? 야 인철 나은님 꺼지세요 미친님. 예예. 아 님 코트예요? 아 근데 아 잠깐만요. 그냥 근데 뭐 내가 코트가 아니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 방마다 다니면은 코트예요? 님 코트예요? 아 코트 씨. 아니 근데 맞으면 어쩌고 아니면 어쩌습니까? 그냥 아, 똑같이 토크하면서. 예? 조금 더 유명하다고 뭐 그렇게 한남인이 뭐냐 하면서 인신공격하고 진짜 수준 참 딱하다. 아니 알겠으니까 코트님 제 목소리 그 뭐지 유튜브에 넘기지 마요. 싫어요. 근데 올릴 건덕지도 없어요 미니님. 누구야 코. 아... 아니 근데 미니님 무슨 네네. 근 무슨 권리로요? 말해봐. 네? 무슨 권리로? 아, 제, 전 진짜 싫어요. 저는 제 목소리 올라가. 나도 너가 싫어요. 근데 목소리 너무 안 되는 새끼야. 친구들이? 아, 저 진짜 싫어요. 저는 진짜로. 예. 아, 본인이 사라지면 될 일이에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저 진짜 싫은. 본인이 방장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잔잔하게 꺼져주세요 그러면. 예, 이제 꺼져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코트씨 오늘 조심하시에요. 뭐라는 거야? 뭐라고요? 장애인도 한 마리가 왜 갑자기 외국인 빠지신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귀여워 귀여워. 어, 어떻게 다 한번 바라와 당신 같은 새끼 미니 귀여워. 알겠어. 아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코트님 제 거 올리지 마세요. 저 이제 나갈 거예요. 이 말은 뭔 줄 알아요? 올려달란 얘기야. 네. 아 진짜 올리지 마세요 진짜로 제발. 알겠죠? 그러면서 씩 웃는 거 봐. 야 코트야 해야. 내가 너 사주 마세요. 야 코트야 내가 너 사주 봤는데 너 우울증 조심해야 된다 진짜다 이건. 사람은 누구나 우울증 조심해야 돼. 멍청한 아니야, 새끼야 진짜다, 너... 잘 내렸어요. 듣기 싫어. 아 진짜 코트님 제발 진짜 올리지 마세요 진짜 나갈게요. 올려야지 진짜. 아 진짜 제발 올리지 마세요. 올려야겠다. 미니홈피님 여기서 돌려막기 하기 싫으면 그냥 나가기 버튼 한 번만 누르세요. 수환님 병신 같은 년. 근데 슬픈 사실은 뭔 줄 알아요? 미니가 나가면은 이 방이 극도로 재미가 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님들이 너무 미니한테만 관심을 줬어요. 아, 전 그래도 나가도 불알 댄스 칠 자신이 있거든요. 수환님? 아, 재미없어 이 병신아. 결국은 이렇게 돼요. 결국은 이 불알탕이 된다는 겁니다. 왜 님들은 그렇게 여자만 계속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여자를 내쫓아놓고 결국은 여자 있는 방을 찾아 헤맵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니한테 관심을 주지 말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관심 준 적이 없는데 그냥 오시자마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다들 막 미니한테 막 계속 욕짓거리하고 미니가 뭔 말만 하면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된 거고요. 본인이 제일 재밌게 하셨잖아요. 제가 뭘 재밌게 했어요? 제일 신나가 수영동문님 지금 나가실 시간이에요. 수환님 보트야. 예예 디님 왜 근데 반말이야 그 꺼져 오실까? 소리 끌거야. 어? 아 디디님 왜 괜히 방송 한번 타보려고 이렇게 겨드러와가지고 개지랄방한 육갑이세요? 덕보 네? 왜 그러는거야? 어디 어눌하세요 혹시? 혓바닥 반샷 맞았네 이 새끼 병신. 저기 그 미니가 없으니까 저도 재미가 없네요. 사라지시라고요. 저 나가면 더 재미없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사라지세요. 아니 왜 이렇게 수령 동지를 이렇게 적대하시는 거죠? 저요? 제가 수령 AK 동지예요? 꼬리 세븐으로 어떻게 한번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뭔가 좀 음흉한 사람들이 오늘따라 너무 많아. 지금 시간은 좀 그런 건가? 그냥 들어온 거야. 너무나도 갈 방이 없어서. 네, 안녕하세요. 유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걱정되는 게 유지를 못할까 봐. 아니 그러니까 첫 보험료가 세긴 센데 자차를 안 들면 돼요. 어차피 아 찐으로 자동차 얘기하는 곳이구나. 아 나 이번 강퇴 당한 게 너무 슬프네. 아 무한 리필지 계속 먹어도 되나? 요정민 기갑 한 방이다. 갑자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남자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기 소개를 하는데 미친 새끼가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12글자 이상 자기 이름이 안 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미친년들 자꾸 연병 떨길래. 강사님 일단 새로 오신 분들 자기 소개부터 받죠. 네, 뭐 세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니언 팬들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아, 저 제일 줄인 건데요? 그러면 목소리를 좀 낮추시죠? 네, 그게 낫겠네요. 아, 네네. 네, 오빠 알겠어요? 뭘 오빠야, 씨발년이. 아, 저기 그쪽한테 오빠라고 한 거 아니니까 씨발년이라고 욕하는 건 좀 아니죠. 제남이에요. 저한테 오빠라고 한 거예요. 제 방에서 다투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 전 제발. 다투지 않았습니다. 미니님, 저한테 오빠라고 한 거 맞죠? 아, 네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셨죠? 자꾸, 아저씨님. 네. 하여튼 뭐 반갑습니다. 다들 그래요, 자꾸 그래. 제 방에 그러면서 자꾸 난동치는데 좋아하나 보네. 예? 그쪽한테 말한 거 아닌데? 아, 죄송한데 반동제자 좀 잘랐고요. 네네네. 아, 예예. 네. 방정님. 네네. 그럼 뭐 토큰 좀 헌법 좀 만드시죠. 헌법이요? 제가 헌법을 좀 제정해 봤는데요. 네네. 이거를 제가 읽고 와? 한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읽으세요. 와. 사람들이 많으니까. 패드립 금지, 패면. 와. 네. 근데 뭐 일단 여러분들. 아니 근데 되게 방 룰이 너무 괜찮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저한테. 아니 씨발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냐. 근데 생각보다 할만하거든요. 근데 저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예의들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장황하게 늘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장님 그 저기 37번에 저기 체크해 놓으신 거는 뭐 방장님이세요? 이상승어 금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법을 같이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 좀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네네. 그 사투리는 쓰지 말라는 건 뭐죠? 사투리가 저도 아무래도 경상도 사람인데요. 들어왔을 때 갑자기 반갑다 씨발 새끼들. 미니님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아니죠 막 갑자기 아 저 씨발대다 이게 다 와 이러나 막 이러면 이제 네 갑자기 아 약간 너무 심한 사투리가 좀 듣는 사람으로금 좀 약간 그렇죠. 갑자기 막 최행배씨 이렇게 나와버리네. 네네 어쩌라는 건지라는 약간 그런 반응이 나오게끔 만든 그런 사투리요. 그렇죠.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투리 말하는 건데 이것도 괜찮은 거 같네요. 좀 약간 표준어가 필요하긴 하네요. 네, 왜냐면 저희도 경상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복사해서 나중에 저도 방 팔 때 이렇게 써야겠네요. 근데 맨 위에 제 이름 꼭 알게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거니까. 요정민키님이 만든 룰이고요. 네. 예, 제가 그럼 제 닉네임을 요정민키로 앞으로 바꿀게요. 아, 저 왜 그러세요? 님이 제가 될게요. 네. 아, 제가 저... 방장님이 그 법? 네네, 말씀하세요. 네. 범죄자라고 말고 말도 똑바로 못하면서 왜 자꾸 씁쓸대세요 아까부터. 그러니까 약간 말을 하려면은 그 말을 해놓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네네. 생각한 대로 그대로 풀어나가시면 되는데 말끝을 살짝 흐리시는 게 굉장히 좀 역겹네요. 제가 약간 팁장애가 있어가지고. 아. 네. 아. 죄송한데 아임뚜레 사건 제 방에서 다시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팁이란 말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두 손 두발 다리고 토코는 약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가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오늘만 장애인 비하 드립을 2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네네. 아, 너무들 한다 진짜. 아니, 제 방에서 제가 갖고 있는데 그걸 왜 인천 간다느라고요. 아이고. 아... 네, 말 뱉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네, 생각하고 말을 뱉어야 되는 거라서. 네. 제 생각에는 말을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 버릇을 다들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미니님. 네. 나갔다. 관심 안 가주니까 나가버렸다. 네, 저런 여성분들은 제 생각에는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좀 사형을 시켜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주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저렇게 된 것도 남자 잘못 어정도 있다. 남자들이 빠져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미친 통이죠. 네. 이게 네. 저는 태어나서 여자한테 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인터넷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여자한테 막 그렇게 막 뭐 공을 들이고 막 공주 대접하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네. 사람들이 막 그래요. 사이버에서 여자가 좀 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몰래도 오케이. 이러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어? 나 이렇게 높은 티어인가? 그러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네. 그 대우가 그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저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네, 저렇게 삐져버리니까 여자 목소리 나오면 바로 조개수집 하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바로 그냥 친구 추가 박으시던데. 그거는 방송에서 컨셉이지. 내가 토크원한 여자애를 왜 꼬셔요? 저 좋다는 여자 많은데 니마. 컨셉인지 진심인지.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자자 다들 저 같은 저희... 알파메일이. 자, 네? 자 지금 새벽에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저희끼리 싸우지 말고. 간마. 간마. 네 지금 남은 네 최후의 8인끼리 다투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어차피 방 돌고 돌고요. 다른 방 가면 어차피 병신들 혼술만 파가지고 다 취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이질 하는데. 저희끼리 잘 지냅시다. 저도 토크온 내에서 가장 좀 역겨웠던 게 그 혼술방이에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혼술방들은 취하지도 않았으면서 아이션 두 개 까놓고 오빠 나랑 깔 할래? 미지라니까. 근데 방장님이 방금 연기하신 게 네네 그 약간 좀 저 또 연기자 기질이 있으시네요. 네 저 소시오패스여서 아니 근데 예, 예. 연기를 굉장히 아, 잘하시네. 네. 토크온 유령체인데요? 네 와. 제가 토크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청룡영화제에서 그러면... 뵙길 바라겠습니다. 어, 연기 너무 잘하신다. 근데 한 번 더 하면 진짜 싸대기 존나 마려운데. 죄송합니다. 예예예. 그만 맞고 싶어요 저. 아 근데 좀 약간 그래 좀 역겹더라고. 제가 그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네. 니네 소주 먹니? 나는 하이볼에다가 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 맞아요 뭐, 맞아요 맞아요. 뭔 외국 술 이름 뒤지게 오, 되면서 네네 저희 나라에 약간... 있는 바텐더가 다 토크온 혼술방에 있거든요. 들어가면 지랄 존나요. 윤팀이 혹시 그거 샷을 2온스 정도 넣어보세요. 위지랄 하면서 온스가 뭐냐 물어봤더니 거의 저를 장애인으로 알려달라고요. 그랬으니까 아니 방장님 방금 장 또 사회적 약자 드립도 본인 또 하셨는데. 아 죄송해요. 제 방 맨 아래 보면은 방장과 법처럼 질피는 제외됩니다. 아 방장은 해도 된다? 네네. 근데 저도 사과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개 쓰레기 같은 방 방장과 네. 법전 지필이는 제외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방장은 기득권을 갖고 자기는 있다는... 하겠다. 네 그런 거죠. 야, 완전 그런 문제... 다른 방이랑 네. 무슨 차이야? 씨발. 그 대신 저희 방은 룰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보다 욕을 안 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사과해요. 방장만 안 하면 되겠네요. 막 맞아이 개병신아 죽어라 뭐 사형당해라 이런 거 없고. 아까 님이 사형당이라고 막 말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개기시면 강퇴밖에 없을 텐데. 죄송합니다. 네. 조치를 좀 떨지 마세요. 조치를 떨지 마시나요? 그 팍팍. 무슨 무슨 소리죠? 아, 저 그냥 저 그냥 저 효자손으로 좀 저기 등 좀 긁고 있었어요. 아, 지압하셨어요? 네. 등이 얼마나 넓으시길래 그때 때리면서. 저 등판 아니, 진짜 넓어요. 거의 마동석급이에요. 동석이에요? 예. 어쩔 청소기님은 지필인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이버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지식 수준을 지금 채팅에 8글자로 표현을 하셨는데 뭐라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인천 나울님은 보통 토크온 하실 때 시청자들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냐 애들이 알아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하멜린의 쥐새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저는 인터넷 방송 안 보거든요. 근데 제가 피리 부는 사나이라면 아 피부 아 피부 사나이 아니세요? 아니 예. 그냥 피부사라고 하시네요. 네네 말씀하세요. 뭐 그런 거고 제 등이 정말 마동석 같이 넓어서 긁는데 네. 좀 시간이 걸리네요. 아니 이거 뭐 갑질이 한 바가지 나올 것 같은데. 방장님은 이윤석이잖아요. 아 씨발 새끼가 개 멸치 같은데 방장님은. 네, 아니 저 멸치 아닙니다. 맞아요? 네 살짝 저도 저도 약간 뚱남 재질이고요. 네 뚱뚱하시구나. 네 뭐 나올려면 몸 좀 괜찮으세요? 운동하세요? 아 저 운동 안 해도 몸이 좋아요. 아 좀 키 크시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왜 저한테 관심 가져요? 님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유일하게. 방장님이 탑게이시거든요. 아 네. 게이예요 이 사람? 네, 네 제가 호모게이 섹슈얼이어서 안드로진 프로게이라서. 아씨 빨리 더러워. 아 이까지 합시다. 이까지 합시다.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5시 30분? 뭐야 뭐 했다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이거 에반데. 아 뭐야 왜 안 꺼져 토콘. 버그다. 누가 나한테 저 버그 걸어요. 어떡해요? 뭐야 와 뭐야 이거?
됐다 됐다 토큰 꺼졌어요. 어 잠깐만 이거 왜 안 꺼지냐 미치겠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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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어요. 예 껐습니다. 껐습니다. 미스테리어? 근데 어제 하지 않았나요 제가? 어제 했잖아요 미스테리는. 게임 방송 좀 하고 싶은데 나는 오랜만에. 아니면은 전대나 근데 게임을 20분 남았는데 지금 하는 것도 예박이 나다. 내일은 게임 방송 좀 할게요. 할 게임 좀 준비해와갖고 어때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다리 어때? 간만에. 너 홍어 상어야. 나 그 게임 싫어. 어. 홍어 상어야. 나는 그 게임이 되게 싫어. 왜 자꾸 그 몰리는 거? 일부러 그러니? 야. 너? 나 그 게임 싫어. 입장을 좀 바꿔 생각을 해 봐라. 내가 그 게임 좋아하겠니? 응. 나 너무 싫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눈치가 왜 이렇게 없니 너 홍어상어야. 아까부터 계속 쟤는 몰라서 미안해. 아 미안하다고? 그렇게 빨리 사과를 한다고? 그럼 내가 너한테 욕을 못하지 않니? 너한테 욕하고 싶었는데 나도 참을게. 바로 사과해버리니까 뭐라 할 말이 없네. 근데 그게 맞아. 내가 뭔가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럼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전화데이트요? 아 근데 저 남자랑 전화데이트 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예 전 남의 기분 나쁘게 했으면 일단 전 사과하는 편이에요. 미스테리 도배하시면은 강퇴할 거예요. 예 지금 한 네다섯 명만 계속 미스테리 도배하면서 그 미스테리 도배를 따라하기를 바라면서 물타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강퇴해버릴 거예요. 네 하지 마세요. 몇 명만 지금 도배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코스님 전화해봐라. 아 근데 진짜 메인 시간대 한번 해볼까? 전대를 그냥 진짜 효자손 아직 따뜻하면 구매 가능할까요? 예 좋죠. 사이좋게 지내자 사랑해. 네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시간 너무 빨리 갔다. 뭔가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뭐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 시간 녹았어. 아까 뭐 방송했을 때만 해도 저 4시간 반 남았쥬? 시간 더럽게 안 가쥬? 아니요 6시간 반 남았쥬? 막 이랬었는데 뭐 이렇게 시간 빨리 가. 전화 데이트요? 아 근데 사실 뭐 제가 금요일이다. 불금이 근데 디펜스 게임 찾아봐라 랄프 흐마. 홍어 상어야 너 한 번만 더 게임 얘기하면은 나 너에게 화낼지도 몰라. 너는 그냥 오로지 내가 게임을 지금 뭔가 디펜스 게임 하나 했으면 좋겠고 그게 풍타디였으면 좋겠잖아. 내가 싫다 그랬잖아. 내가 굳이 내 입으로 설명 나 내 입 설명도 못해. 나 그 게임 싫어. 끔찍하고 역겹고 그래. 근데 너 약간 미안하다고 했는 거 지금 또 얘기한다는 거는 뭐야? 미안해 바로 사과할게 사이좋게 지내자 사랑해. 너 지금 나 놀리는 것 같은데? 한 번은 내가 그냥 넘어가도 두 번은 나는 너가 음용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널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디펜스 게임이 그냥 보고 싶을 수도 있지. 사과 금액이 부족하대잖아. 100개 쏴라 상어야. 라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 당연히. 근데 난 좀 그래. 눈치가 너무 없는 거지. 사람 애미네 안 그럴게. 그래 그러지 마. 엄한 처벌을 하자. 아 아니야 그냥 얘기하지 마. 아우 나 막 공황 와. 진짜 발작 올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 마.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방송 좀만 더 해 형티읍. 야 왜 그러냐 상어야. 아, 저기 저 상어래 살초가 너 왜 그러냐. 어 왜 그려. 살초 기형은 미스테리단 아닌가? 그치 미스테리는 내일에도 되지 않나? 나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매일같이 미스테리를 해. 약발방 옛날에도 진짜로? 어이구 노딱 걸리는 미스테리는 필요 없다. 서프라이즈나 보러 가라. 아니야 근데 요즘 노딱 안 걸리지 않니? 윤태훈 수령님 실리를 무릅쓰고 노딱 걸리냐 랄프야? 고 혹시나 15분 정도 남았는데 랄프야 미스테리 한편 짠막하게 너 지금 자네? 있습니까? 아니요 왜 매일 미스테리 하냐고? 겨잠해야 되니까. 미스테리는 겨잠이 딱이야. 사건 사고 같은 거 들어가 평판하나 염색해봐. 그거 제외하고 안 걸려. 그지. 억까라 하십니까 어제부터 형님. 안 잡니다. 내가 널 억까한 거니? 예. 그래. 근무 시간이 졸거나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예. 바로 자줄게. 바로 실 눈 뜨고 바로 자줄게. 자라야 넌 자라. 네? 저요? 저 방송 시간 더 하라 그래서 삐진 거 아니야? 나는 방송 솔직히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제 되게 억까당해갖고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11시에 켜가지고 6시에 항상 칼퇴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우리네 직장인들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나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회사원들 어때요? 퇴근 시간 되면 칼퇴하시잖아요. 아 언제 끝나 씨발. 그러고 있잖아요 일하는 척하고 막 다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나한테만 엄격해요. 나는 풀이라고? 내가 언제 풀이했지? 아 돈 더 주면 연장한다고? 아 진짜요? 그랬어요? 마 방 좀 할 끼가 우리 태훈이 형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비행신. 아프리카가 주수입이 아닌데 연장하겠냐 비행신들아. 그럼 내가 주수입원이 뭐 어디야. 나 50대 50이야 유튜브도 하고 아프리카도 하고. 요즘 되게 감사해. 뭐에 감사한 줄 알아? 그냥 별 걱정 없이 사는 이 하루.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해. 행복하고 바이크 타면서 돌아다니고 커피 마시고 그래서 행복해. 진짜야.
나락한 건 더 가보자 더 간절해지게. 언제는 네 방송 시간이 딱 6시 일보라고 생각하지 말라네. 왜 이제에서 마음이 달라졌노? 이런 비행신. 아. 그거 아니고 중독성 C8 내 치킨 두 마리. 그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 너구라. 나한테 주는 그 18,000원이 그렇게 아까우면은 나는 어떻게 방송하니? 12년 했는데. 그 정도는 팬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입장 바꿔. 미용사인데 염색해줄까? 아니 나 미용사. 너는 너한테 받고 싶지 않아. 미안한데 난 너 좀 약간 음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지금도. 나한테 쓰는 별풍선이 아깝다고? 너무한다. 왜 그렇게 말을 해? 나처럼 회자 방송인이 어딨어. 진짜로 매일같이 6시, 매일같이 7시간. 난 진짜 혜자인데. 나 솔직히 혜자야. 나 혜자야! 아, 나 진짜 혜자야. 몰라줄 뿐이지. 인정을 못 받을 뿐이고. 손머리 수치 900개 없어짐. 탈모라. 흉. 이렇게만 해도 100개 이상 안 쏴봤는데 이 새끼 두드려 패느라 한 달에 고정지출 10만원. 고정지출이 10만원. 가게 보면서 아 씨발 이 새끼한테 안 쏴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말기를 바래. 너의 어떤 하루의 루틴 중에 내 방송이 좀 너의 어떤 즐거움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한 조각이 되길 바랄 뿐이지. 코트형 4주부터 모임 인원,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완전히 해제인데 야간 라이딩도 해주라. 24시 진짜 풀리니 라이브야? 검색해봐. 살초기는 진짜 미스테리 좋아한다. 원해일은 해주겠지 힐힐. 살초기를 위해서 내일은 미스테리 무조건 40시간 미친 40분 이상 할게. 약속한다 이건. 풀렸니? 지금 보고 있어. 형이 미스테리를 너무 잘 찍게 해. 맞아. 그렇다면 다행이구만.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 카페 영업 시간 제한을 완전히 인정. 아니 원래 안 좋아했는데 몰입감 있게. 아 진짜? 나도 내 미스테리를 좀 봐야겠다 앞으로. 나 미스테리 모니터링 안 하거든. 그냥 좀 그립기 그립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채널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니? 미스테리는 무조건 한 50%는 무조건 노딱이니? 뭐 노딱은 뽑아도 그래도 뭐 수익 조금. 아 그러니까 몇 퍼야? 50% 이상이죠. 진짜? 네. 채널 성장에 1도 도움 안 되네. 근데 온 채널 성장 도움 제일 안 되는 건 오늘의 이슈예요. 어찌 보면 연기를 잘해 배울 기질이 있어. 아 더 심해? 네 그냥 뭐만 하면 걸려 진짜. 그렇구나. 네. 왜냐면 제한되는 게 많으니까요. 요놈은 안 되는데 요놈은 돼요. 미스테리가 왜 노딱 걸리는 거야 형? 기준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다 유튜브가. 태훈아 근데 캠 얼마짜리 있으냐? DSLR임? 그 정도로 화질이 좋아 보여? 아닌데? 아니야.
방종 7분 전 갑자기 자기들이 훨씬 나는 시계도 안 봤다 난 시간도 안 보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이 시간 보면서 더 강박 걸리네 아 이제 끄겠지 이제 끄겠지 그러니까 뭔가 이 새끼가 방종을 해야 나도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약간 마음이 안심이 되는 약간 그런 건가? 응? 맞지? 내가 방종을 해야만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나 보다 안 가도 돼. 나는 방송 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 더 할 수 있어. 이상적인 얼굴로 살기 vs 10억 받기. 아 이상적인 얼굴로 사는 게 훨씬 낫지. 10억 있으면 뭐 하냐. 정잘 그 기분을 못 느끼는데. 같이 일어나고 싶어 사랑해 자기야. 그 기분을 못 느끼는데 당연히 얼굴이지. 그 좋은 얼굴이면은. 이상적인 얼굴? 그런 얼굴이면은 10억? 1년 안에 번다 진짜 새벽발이 갈라고 점심시간에 한 발 떼고 있는 거 마냥 추라 준해 타고 있지 아니야 나 오늘은 바이크 안 탈 거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방종하자마자 바로 안방에 잤어 피곤해서 근데 오늘은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되게 약간 좀 외롭다 요즘 자꾸 왔다 갔다 한다 하루에 두세 번씩은 왔다 갔다 해 나 안 외로 나 그냥 너무 행복해 나 내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여자 필요 없어 막 이 지랄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하... 외로워 이 지랄 하고 있고 병이다 병 아, 좀 그놈의 마방 좀 그만해라. 야, 내 솔직히 진짜 방종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진짜 찐팬들만 남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만해라. 전대하자. 너무 힘들어. 코순이가 이 시간에 깨 있겠니? 그리고 저 정상적인 애들은 지금 출근하기도 바쁘고 형 라이딩 방송 그러지 않을까? 살려고 했는데 의무 보험비가 아깝더라. 바이크 타지 마. 죽어. 그리고 일단 그 오랜만에 랄프랑 흠이 내보내고 시원하게 용두질 한번 하고 한발 시원하게 내자 나이스 브라보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아 랄프야 예? 지금 보니까 도와주세요 게시판에다가 예. 전에 그 뭐 헌혈글 두 개 있지? 예. 그거 둘 다 거기다 옮겨놓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사건 사고 위주로 좀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 여자애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그러니까 안 믿기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랑 카톡 해보고 싶고 사적으로 카톡하고 뭔가 좀 그거를 차라리 하고 싶어하지 방송에 목소리 송출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 말이 되냐?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사적으로 막 연락하고 싶어하고 상대방은 방송을 타보고 싶어하고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바뀌었어요 예 태훈아 요즘 본능적으로 여자 찾는 거 보니까 뭐 뒤집어 바뀐 거다 빨리 후대 양성해서 유전자 보존하자 아니야 윤씨 가문은 파평윤씨의 이 가문은 파평윤씨 한 파편인 파평윤씨의 파편인 나 윤태훈 파평윤씨 나 윤태훈은 내 선에서 대를 끊어버릴 거야 제2의 윤태훈 원치 않아 여자 그 딸도 마찬가지야 대를 끊어버릴 거야 절대 애 낳고 싶지 않아 박형윤 씨, 윤태훈의 나음이 보고 싶다. 나음이 나와줘. 큰 결심하셨네요. 그치 애 낳는 순간부터 내 삶은 없어지고 바이크도 못하게 할 거고 그렇다고 집에 있으면 바가지나 긁겠지. 처음에 이뻤던 모습은 사라지고
내가 파혼한 여자가 파평 윤씨였는데 하을. 쌩얼해. 웬 필리핀 여자가 처음에 그렇게 이뻤는데 웬 필리핀 여자가 내 옆에서 이마에 갑오징어를 넣고 그리고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오빠 이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 말도 되게 여자들 입장에서는 역겨운 소린데 그 여자 입장에서 마찬가지 않을까? 대가리 털 다 빠져갖고 그냥 배 뚝 나와가지고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수면 바지를 입고 있겠지 와가지고 자기야 이러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을 상상하면 여자 입장에서 좋겠지 않을까? 이 사랑으로 절대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야. 아주 훌륭한 생각이다 코트야. 넌 도태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진짜 이거는 솔직히 자의적인 거지 타의적인 건 아니야. 안 믿겠지만